그냥 우리 그렇게 와. 반가운 일이 되게 많아요. 뭐예요? 새로운 친구들이 전학을 와. 어? 들어오세요. 안 돼, 잠깐만, 잠깐만. 거울바람이에요. 안 돼, 잠깐만. 난, 야. 야, 비주얼 체크하고 가. 전학생이니까. 어? 아이고, 어서, 아유. 그래, 어서. 어, 맞다. 어? 누구야? 어? 아, 누구야? 아, 그래요. 운동이랑 운동은. 아, 그래요. 일단 우리 저 친구들 야! 근데? 쟤는 평양에서 왔나 봐. 야! 야! 아니 너 조용히 안 해? 너 저기 뒤에 보고 손 들어. 너 손 들어. 자 일단 한 사람씩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나는 광주에서 온 정소연이라고 해. 나는 노래랑 춤을 너무 좋아해서 가수가 되는 게 꿈이야. 와, 될 수 있을 것만 같아. 가수가 될 거면 저 서울에 엔터 회사 많은 쪽 근처 학교 가지고 왜 이리로 왔어? 일단 여기서 너희들이랑 힐링을 하고 올라가려고 해. 너 여기 채택하러 왔지? 네, 너 아니야! 야, 너 아프다 카라에서 왔어. 그래. 자, 자. 그리고 나는 발레를 조금 배웠었어. 아, 진짜? 그래서 발가락으로 서서 걸을 수 있어. 와, 발가락으로 선다고? 그건 뭐야? 너희 못할걸, 이거 진짜? 어. 야, 이거 안 아프니? 야, 이거, 야! 야, 서연아, 너 안 아파? 방금 부러졌는데? 야! 야! 하나도 안 아파. 발레를 예전에 했었구나. 그 별명이 또 좀 너 뭐니? 내가 눈을 이렇게 잘 흘겨본다고 해서 야림이야. 아, 아 잘 째려본다고? 잘 째려본다고 해서 야림이야. 왜 잘 째려봐? 왜 째려봐? 고개를 돌리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봐. 아. 어, 뭐? 아니 그 소연아, 너 저 닮은 꼴 있지? 이특 닮았단 얘기. 어? 똑같다. 똑같다. 소연이 오늘 잘 부탁해요. 마음에 들었어. 반가워트가 쩔어. 자 혜원아, 예. 인사해. 안녕, 나는 박혜원이야. 아. 벌써 노래 잘한다. 귀여워. 나는 책 읽기가 취미고. 거짓말. 야, 책을 누가 읽냐?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아 맞다. 야 한참. 야미야. 너가 보는 게 책이야 지금. 나 책 좋아하고. 그리고. 너 김자경 닮았어, 김자경. 김자경? 누구? 누구야? 누군데? 우리 외숙모야. 너 지금 새로운 친구 지금 자꾸 창피하게. 아니, 그만해. 아니라 가족 같아서 그랬어요. 한 장 낯설어가지고 그러는데. 아, 자기소개 하나도 못했어. 그래. 혜원아, 너에 대해서 궁금해. 그래, 혜원이. 나는 폭주 보컬이야. 아, 폭주 보컬? 오토바이 타? 너 혹시 저기 혜원아, 소리쳐가지고 이거 유리창 같은 거 깰 수 있니? 어? 깨줘. 아니 뭐야, 한번. 여기 뭐 호그와트야 뭐야. 아 진짜 마법. 야, 원래 혜원이가 인천 에일리로 원래 되게 유명했었어요. 진짜? 에일리 노래 한번 내, 에일리 노래. 에일리. 더 이상 두려움은 없어, going higher. 바라는 순간 눈부시게 우리 저기 혜원이 박수 한번 줘. 이렇게 왜 왔어?
자, 다음은 우리 저기 지소. 안녕, 내 이름은 정지소야. 이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싫었는데. 아,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저기 저 그렇지 않아도 그 학교는 내가 작살 내려고 그랬어, 내가 지금. 지소야,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도 만만치가 않아. 야, 야! 선생님이 미쳤어. 이거 막 시계 풀르고 시작한단 말이야. 만만치 않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는 코강인데 술 먹었냐 그랬어. 나는 왜 이렇게 늙어 처먹었냐 그랬어. 야, 나는 콧물 이거 그려줬어. 지소야, 잘 왔어. 야, 지소 얘기 좀 들어라. 네, 죄송합니다. 저봐. 우리는 걱정하지 마. 자, 지소, 지소. 지소 얘기해. 아무튼 너희들을 봐서 너무 반갑고 너무 신나. 진짜? 신난 거 맞아. 신나. 나도 너무 신나. 야, 저 지소는 그 저기 장래 희망이 뭐야? 난 훌륭한 배우가 될 거야. 아, 진짜? 다들 꿈이 연예인이네. 그럼 너는 뭘 제일 잘하는 거야? 나 연기를 잘해. 양아치 연기할 수 있어? 진짜요? 진짜? 좋아. 나가 보여줘. 좋아. 우리 반 양아치야. 이런 얘기 너무 좋아. 야, 누나야. 빠져있자. 빠져있자. 무서워. 어디 가? 무서워. 우리도 기선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너 하던 대로 하면 돼. 진주는 너를 보여줘. 너일 건데.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학교짱. 내가 학교짱? 우리 그 지소도 학교짱. 그래서 짱끼리 어떤 점. 짱이 전화 서로. 온 거야. 이 학교를 접수해야 돼, 전학생이. 지소 할 수 있지? 네. 오케이, 가봐. 몰입해, 몰입해. 너무 착하게 생겨서 안 돼. 벌써 귀엽잖아. 다들 이제 같은 반 친구들이니까 다 같이 친하게 지내도록. 반가워. 자, 일단 저 그리고 우리 전학생이 오늘 한 명 더 있어요. 와! 우리 그 남자예요? 예, 우리 남학생이고. 야, 어떡해! 야, 뭘 보지 마. 굉장히 저 힙한 친구예요. 자, 일단 저 우리 저 전학생 한번 들어와요. 우와, 뭐야? 뭐야? 지올팡이야. 자, 일로 와, 지올팡. 와, 지올팡. 이거 나. 뭐야, 뭐 물건 팔러 왔어? 야! 하지 마! 조용히 해! 야, 야. 잠깐만! 진짜 야. 조용히 해! 원미연 누나 아니야? 아, 안 있어? 너 일로 와. 너 저기 뒤에 보고 손 들어. 손바닥 맞아야 돼요. 손 들어. 너 자꾸 애들 들어오면은 어? 자, 그리고 지울팍은 원미연 누나가 아니고 김국진 형이에요. 김국진 형이에요. 지울팍 알죠? 알지, 알지. 연예계 3대 팡이잖아. 자, 연예계 3대 팡. 제이팡. 예. 지성팡. 예. 유성팡. 유성팡. 팡. 자, 그리고 죄송한데 지성팡은 연예계가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저기 지울팡 일단 인사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박지올이라고 하고요. 박지올이요? 자, 누나야. 조용히 좀 해줘. 가만 있어, 조용히 하고. 너는 지금 벌 받는 중이야. 원래 꿈은 음악을 취미로 하는 사업가가 꿈이에요. 와. 그래서 지효리 노래 알죠? 알죠! 예. 딴딴따다딴딴. 한번 박수로 한번 이거. 줄넘기 왜 된 거야? 얼마, 얼마. 좀 크게, 좀 크게. 이거 그냥. 우리 줄넘기 와. 가자! 파티다, 파티야!
고마워. 오, 멋있다 멋있다. 야 지훈, 너 학교 생활 편하게 하겠다. 우리 양아치가 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멋있어. 자, 그 마지막 장키 아닌 장키인데 우리 지울팍이 혀가 굉장히 길어서 팔꿈치에 혀가 닿았는데요. 대박. 그 지울팍 돼요? 혀감. 아 진짜 길어요. 와! 이정도인데. 와! 이정도인데. 네. 그래서 이게 좀 쉽게 다. 한번 해봐요. 아! 아! 박수! 와! 우리 학교는 정말 기인들 학교.